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코프로 우리 한 12만원, 11만원 언저리에서 기다려갖고 잡으면 된다.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고점이었던 15만원 정도까지 끌고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됐죠.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이 하나의 파동이 형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. 이게 뭐 쌍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일단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배터리 이런 쪽에서는 뭐 재료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재료가 소멸에 대해서 하락한다라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눌리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오늘 다 양봉의 모습이 연출되었고 물론 지수도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도 있지 않았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요 여기 라인을 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또 타점을 좀 잡아보면 되겠죠.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이 정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저항받고 밀릴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한 며칠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미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동 구간은 다 대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가 나올지 저항받고 눌림이 나올지,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라갔다 떨어질지, 또는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항받고 어디까지 밀릴지,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. 딱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미리 예상할 필요는 없다. 나오는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거기에 좀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 한번 정도 이제 훅 하고 좀 이 파동을 우리 한번 좀 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는 뭐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56%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네요. 예,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직전 고점이었지만 전고점인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16만원 정도까지 일단 최고치 목표를 좀 작성을 해봐도 되는 구간인데 16만원을 터치한다 돌파한다라는 것은 뭡니까?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가본 적이 없는 영역 구간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역은 나름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서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겁니다. 그 새로운 신고가 영역까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 조정받으려고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 부분을 보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. 다만 지금까지 숨가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템포 좀 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급해 할 필요는 없고요. 한 번 정도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흐름 체크하고 나서 대응을 다시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영상이든 뭐 다다음 영상이든 간에 뭐 새로운 포인트라든지 자리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. 어렵지 않아요. 이거 보시고 등록하시고요.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저희가 다 초대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거예요. 무료 체험 같은 경우는 저의 결과물 그동안에 보여드린 거 홈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. 망설여진다라고 하면은 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. 도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1년에 150만원이죠.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거든요. 요거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저 오늘도 두 종목 매도했고 어저께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그제께도 매도했습니다. 그리고 내일도 저희 수익으로 매도할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일같이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시면은 시장이 어렵든 시장이 좋든 간에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클릭하시면은요 이 안에 저희 매매했던 것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들도 있죠.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고생 많으셨고요. 뭐 일단 에코프로는 우리 한 템포 나왔으니까 한번 조금 쉬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보면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.